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혼. 신혼인가요? 신혼이죠. 결혼 지금 9일차 채세댁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9일차인데 사실 결혼식 영상이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촬영 원본 소스만 일단 받아보고 약간 웃음 참기 챌린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상을 살짝살짝 몇몇 장면들을 보면서 웃음을 참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리액션, 얼마나 리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로봇이에요, 이분도. 아, 저 원래 리액션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영상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쁘다. 쩝쩝 박사. 예쁜 척? 왜 나는 안 줬어 근데? 왜 혼자만 먹어? 달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아, 그치.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게 됐지.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필요하신 건가요? 아까 바로 말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맞아. 무서운 사람 드세요. 형 결혼식 못 봐요? 결혼식 못 봐요. 이거 해가지고. 결혼식 때 그 신동우님이 축의대에서 축의금을 받아주셨습니다. 제 축의금을 200만원 내주셨고요. 자기 라이브 방송도 키고 했는데 저희가 웃긴 게 결혼식 끝나면 보통 쉬잖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식 끝나고 신동우 트위치 영상 2시간 다시 보기 한번 하셨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댓글 다 봤어요. 아, 이거를 혼자 하게 합니다. 희선이. 야, 역시 최고예요. 최고의 친구. 최고의 친구랍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잊었어, 싸게.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다 잊었어, 싸게. 그 신동우님이 축의대에서 그거 받았잖아요. 뭐 방명록이나 이거 기다려보세요, 진짜. 그 여러분 혹시 팔만대장경이라고 아세요? 그 축의대 방명록을 작성해줬는데 보이세요? 아, 잘 안 보여. 글자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몇 분이 있냐? 방명록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42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거를 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 이거 봐야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될까? 안 돼. 자, 저희 그 펭귄님 입장하는 거 나오거든요. 아, 오늘은 펭귄이에요. 나 진짜 안 보고 싶은데 이거. 자, 신랑 입장하는데 저는 사실 신부대기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입장하는지 몰랐거든요. 아, 박수 사. 보겠습니다. 신랑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인사. 아니, 여기까지 괜찮아. 인사. 예의가 바르죠? 아, 오늘 앵커이 잘 되어서 아, 내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아, 진짜. 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진짜. 아, 안녕. 오늘 여기까지. 자, 따라해볼까요? 자, 인사. 자, 예의 바르게 인사 한 다음에 갑자기 어때요? 똑같죠?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신부 입장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날 제가 무슨 술을 마셨나 싶을 정도로 좀 미쳤어요, 제가. 이거는 이 영상 보여드리고 고프로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일장! 넘어질 뻔? 남자 동기들이, 대학 동기들이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으악! 근데 이거 입장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저도요. 약간 직업병. 또 고프로는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뻔뻔하게 잘한다. 고프로 들고 입장한 장면 자체는 생각보다 멋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래 그 썸네일 각을 노리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그리고 저는 음악을 되게 짧게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음악이 나와서 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그 음악 무조건 길게. 그것도 센스 좋았어. 아, 왜냐면 나 이게 직업이잖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가짜가 많아서 마스크를 썼으니까 더 가짜가 큰가요? 아, 저는 정말 그 배나자 선생님 주례가 센스가 넘쳤다고 생각되는 게, 약간 뭐 성대모사 이런 것까지 해야 맞아, 하면서 섞어서 예, 예.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배우 목소리, 여자 배우 목소리 이렇게 맞아. 해서 해주신 것도 진짜. 예. 아, 친구가 축하 부르는데 마지막에 올라가더라고요. 맞아. 되게 잘 불러주셨어. 뮤지컬 배우 하는 저의 고등학교 동창 배다솜 친구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축주의 경우에는 그 색소포니스트 하는 오빠가 이렇게 또 고맙소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행진곡 할 때도 신나는 노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동기들하고 이제 충무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연습을 할 수 없어가지고 영상 통화로 연습을 하고 제가 애들한테 야 따라해 해서 알려줬던 기억이 나요. 야심작이었죠 본인의? 마이크를 지어요 오늘 신분은 변동이 산다. 여러분 손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야 선영아 무엇이라고 생각나 우리 사기댄스 덕분에 나는 이제 이런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지. 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진짜. 진짜 부담감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신랑 입장 때 이러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또 영상이 나갈 텐데, 그 제 대학 동기가 그 저희 시부모님 존에서 춤을 췄어요, 그 앞에서. 근데 한국 무용을 춘 영상이 있습니다. 나 저희끼리 좀 신났는데, 그 왜 그런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이 마지막이야 얘들아 라고. 뭐가 마지막이죠? 모르겠어요. 이날이 마지막이야 얘들아! 뭐가 마지막일까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춤출 수 있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춤추게. 이거지, 이거, 이거. 아, 이거. 썸네일 필요하다. 썸네일은 이렇게도 확인할게. 희사씨 울어, 희사씨 울어. 울어?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이런 장면이잖아. 감사합니다. 신동우님을 몇 번 봤다고 좀 친분이 생겼어요. 이제 결혼 스킨십도 알죠 하고.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다는 말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다시 보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 입장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답니다. 박수. 그럼 인사. 지금 희선이 결혼식에 와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축하해. 안 울기로 했잖아. 나랑 결혼하기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